대표에서 오랫동안 남아 계십니다. 네. 자,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부부 사이는 무촌, 부모 예. 자식 간은 1촌, 그리고 네. 형제 자매 간은 2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작은 할아버지 아들과 나와의 관계는 촌수로 몇 촌일까요? 자, 어렵죠. 작은 할아버지 생각하시고 그 아들과 나와의 관계 네. 몇 촌일까요? 우리 자, 임혜진 씨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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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저는 이정 씨 정말 놀랍네요. 왜요? 촌수를 무슨 구구단 계산하듯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 계산법이 새로 나왔나 봐요. 예, 예. 계산하는 분들은 거의 틀리죠. 예. 예. 자, 그러면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쓰셨죠?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저 5촌도 많고요, 6촌도 많고요. 6촌, 8촌. 김성수 씨 5촌. 12촌 나왔습니다. 12촌. 12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2촌. 조각경 씨가 8촌이라고. 8촌 나왔고요. 네. 8촌. 강연 학생이네요. 예. 네. 자, 강수영 씨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예. 5촌입니다. 5촌 정답입니다. 5촌. 아, 임혜진 씨. 마이크 들어주세요. 임혜진 씨.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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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요. 제가 모르겠어요. 남창희가 계속 얼굴 돌리는데 몇 초였니? 몇 초였니? 안 걸리려고. 네. 6초. 아하. 6초. 사실은 저 레드카드감이에요. 아하. 남창희 씨 걸 보고 썼다가 동반 탈락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예. 남창희 씨, 임현희 씨 나가주시고요. 자, 도전부 선배의 최대 위기. 17번 문제까지 단 9명 생존. 자, 지석재 씨와 이혁재 씨가 패자를 대표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둘 중 누가 더 문제를 잘 풀지 탈락자 여러분이 각자 선택해서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진정해 주세요. 일단 네. 제 자신을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토익입니다. 네. 제가 모시는 아버님이 또 한 분 계시다면 공부 이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제 자신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네. 308. 네. 820. 예. 그 정도로 정리해볼게요. 아, 그 뭔가요? 학력고사 340점 만점 중에 308점이었고요. 오. 토익 점수 820이고요. 네. 아, 그렇군요. 오. 뭐, 알아서들 탈락자 여러분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믿어주세요. 자. 예. 자, 그럼 준비하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놓으시고요. 자, 오세요. 칠판 놓으시고. 자, 어서 와주세요. 네. 아, 자, 과연 올라가느냐, 마느냐. 저희 아니면 이혁재 씨 쪽에 달려있습니다. 예. 아, 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엄혜교 씨도 여기 오셨네요. 유승민 씨와 김택수 코치가 갈라섰습니다. 어, 갈라섰어요? 예. 됐습니다. 이제 그만. 아, 거의 절반 정도. 네. 그러면은 두 팀의 주장에게 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응원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뭐야. 오. 오. 패배를 모르는 백전백승은 탈퇴야! 탈퇴는 이제야! 응원 시작! 지석진 우리 좀 살리도! 와! 살리도! 아, 예. 응원 시작! 이혁진 우리 좀 살리도! 와! 본격 패자 발자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줄다리기 풍요를 기리는 민속놀이로 이긴 편의 마을은 그의 풍년과 무명을 예감합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역대 자, 골든벨 줄다리기 양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게. 글쎄요. 또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네. 지석재 선수가 유리한 것 같아도. 네, 역시 그 뭐랄까 지석진 선수가 통뼈예요. 통뼈. 어, 네. 그러니까 승부를 예상해 버렸습니다. 자, 힘 주세요. 자, 힘 주세요. 자, 자, 양 팀의 응원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는 네. 힘도 힘이지만.
네. 누가 참을성과 지구력이 더 좋으냐? 어떤 분이? 와, 이혁재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이혁재 씨가 이긴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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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이제 패자 부활전을 통한 30분의 지금 이 골든벨 도전자들과 함께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저 뭡니까 저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주원이에요 주원. 평소의 그림자처럼 계속 나타나시네요. 자, 다음 문제. 자, 용은 영어로 드래곤, 파리는 플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드래곤 플라이는 무엇일까요? 그 뜻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요거 굉장히 기가 민감한 문제죠. 네. 예, 우리 그 네이티브 스피커 우리 크리스탈님께서 사람들은 스티커라고 하는데 스티커. 저 그냥 예. 발음을 굴리지 않고 정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주세요. 해외파들은 네.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You can usually see this insect during the fall season. This insect has two pairs of net shaped wings. 영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굉장히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자, 뭐 문제를 쉽게 드리면은 드래곤 플라이가 무엇이냐? 영어로 네. 드래곤 플라이가 무엇이냐? 간단하죠. 드래곤이 용이고 플라이가 파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주십시오. 예. 어떻게? 아, 이렇게 우려했던 용파리가 나왔어요. 용파리 어디 있습니까? 알수 없이 용파리 나왔습니다. 자, 여기요. 유승민 선수 좀 짚어주세요. 48이라고 썼습니다. 유승민 선수 48이. 야, 이건 용파리도 나오고 48이도 나오고 말이죠. 정답이 뭔지 우리 강수영 씨께서 얘기해 주세요. 네, 48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정답은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아, 유승민 씨. 유승민 씨. 안타깝네요, 48이. 네, 다음 문제는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에미야, 추석인데 녹두전이나 부쳐먹게 맷돌 좀 가지고 오느랴. 네, 어머니. 이거. 네, 어머니, 가져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져와라. 어머, 이래 오잖아. 어머니 맷돌에 띵동댕동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맷돌에 띵동댕동이 없으면 어떻게 맷돌을 돌린단 말이냐. 아이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띵동댕동이 없구나. 네.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예,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를 가리키는 말로 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없어져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띵동땡동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예. 발음하기 띵동땡동 이라고 얘기했는데 띵동땡동 가가 올 수 있는 그런 단어 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인데 저게 무엇일까? 유래입니다. 예. 저희가 이 내려오는 유래를 꽁트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아, 들어주세요. 이정 씨 들어주세요. 이정 씨 뭐라고 썼습니까? 맷돌공이. 맷돌공이. 이쪽 해외파 지금 맷돌공이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맷돌공이가 많이 나왔고요. 앞쪽에 네. 한번 볼까요? 전진 씨를 비롯해서. 전진. 띵동띵동. 전진. 전진 씨. 아니, 띵동띵동이라뇨. 전진 씨. 아니, 아까 띵똥땡똥이라고 그러셔갖고 야, 구미호로 쌓아놨던 이미지 전진씨 띵똥땡똥으로 아니 아직 몰랐는데 아직 몰라요 전진씨 아직 계시고요. 몰라요 예, 아직 자, 그리고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고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네? 과연 답이 무엇인지 정답은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입니다